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뻘이었다가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총독부가 대규모 운하 사업을 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굴포천 김포대운하 이런 걸 뚫으면서 비로소 논농사지대가 됩니다. 그 동쪽 끝이 마곡인 거예요. 농촌 마곡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양천 수리조합이라고. 아, 수리조합. 이게 제 친구가 허기전 찍은 건데 양천 수리조합이라고 써 있죠. 그저 농경지 정리하고 배수 만들고 하는. 저게 엄청난 권력이었지. 그렇죠. 수리조합이. 그럼 물건을 이쪽으로 트냐 저쪽으로 그렇죠. 트냐 이거는 뻘이 되고 이거는 문전옥답이 되고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구획을 지어주고 새로 배치하는 건데 말씀하신 그럼. 것처럼 어디가 물고기 가깝냐에 따라서 이건 그럼. 사월이 걸린 문제죠. 아 그래요. 농업시대에는 이게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005년 4년까지도 마곡 가면은 대규모 논농사 논밭이 펼쳐져 있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도시의 어느 한 골목으로 또 모셔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도시를 구석구석 또 찾아주실 분 김시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요즘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도시 야사. 아 네? 매니아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진영 네.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이후로 네. 가장 핫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디를 갈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양천구를 말씀드렸는데 네. 양천구를 말씀드리면 강서구를 뺄 수가 없다 보니 이미 몇 번 등장했습니다. 양천구 그렇죠. 편에서 화곡동 얘기라든지 그래서 강서구까지 끝을 내고 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강서구에 가면 양천 향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천이나 강서나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김포군 시절에는 양동 양서 출장소가 있었죠. 양동 그러니까 양천의 동쪽이 지금 양천구고 양천의 서쪽이 강서구가 된 거죠. 그 아, 양천이라면 안양천. 아닙니다. 양천은 넓은 들판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찍지 아, 마세요. 여기서 약간 빅사리가 나군요. 네. 자, 그 예. 넓은 들판의 동쪽과 서쪽. 네. 네. 넓은 들판에서 그나마 사람이 살만했던 곳이 지금의 아주 향교가 있는 방화동 쪽이죠. 방화동. 지금 마곡 개발지구의 북쪽 정도. 그렇죠. 방화. 그리고 서쪽에 방화역 5호선 끝 마지막역. 아. 거기도 상당히 그 상권이 좋은 데죠. 네. 그래서 네. 그쪽이 역사가 좀 됐고 동네가 좀 오래됐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염창 등촌 가양 쪽에 또 하나의 권이 있고요. 염창이란 자체가 소금 창고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 가져와서 부리던 데라. 마포에 염리가 네. 있으면. 그렇죠. 강서에 염창이 있죠. 있는 거죠. 염리동처럼. 그리고 이제 고향은 강매가 있는 거고. 요 지역이 큰 틀에서는 한강 하구원이다 보니까 네. 부리기 좋았나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창. 또 오래된 것 치고는 흔적은 좀 없습니다. 양천 향교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는 60년대에 대규모로 개발된 화곡지구. 화곡 40만 단지. 아. 40만 평의 40만이죠. 화곡동은 서울 서북쪽에 좀 오래된 동네죠. 그렇습니다. 그죠? 오래된 화곡, 동네. 네, 화곡동은 지난 시간에 또 잘 예, 파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꽤 부촌이었죠. 그 화곡동을 개발한 이유는 영등포는 개발이 이미 끝났고 식민지 때. 그래서 서쪽으로 김포공항 가는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 들어오는 길에 너무 휑하니까 좀 채우고 싶었던 건데. 네. 아시다시피 안양천변은 너무 범람하고 하니까 버린 땅이었고 그 하나 서쪽의 고지대인 화곡동이 개발된 거죠. 그 산이 보면은 우장산이라든지 아 우장산 아 맞아요. 우장산 네. 예 그리고 여기 봉제산 봉제산 요 봉제산의 서쪽과 남쪽 부분이 화곡동 40만 단지인 겁니다. 조금씩 지도를 펴면서 하나 보죠. 네 이거는 대한주택공사 20년 사이에서 가져온 주요 주공이 개발한 주요 단지의 리스트인데. 네. 상도동. 예. 아. 관악구 상도동이라는 게 주목해 주십시오. 아직 동작구가 독립 안 했을 때입니다. 오, 그러네요. 예, 관악구 상도동. 동작구. 예, 노량진이 동작구였죠. 아니, 네, 관악구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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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군요. 이게 43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 때 마지막으로 개발된 신도시이고. 네. 그다음에 정릉 재건희망주택. 아. 불광동 국민주택. 불광동. 우이동 국민주택. 도봉구. 예, 그리고 불광동 국민주택 또 있고 마포 아파트 단지 유명하죠. 네.
한국 최초의 고층 아파트 붐을 일으킨 도화동이죠. 그렇죠. 저희가. 북과자, 가련동, 가련. 대구 수성, 네. 그리고 화곡동 40만 단지. 68년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만, 30만을 합쳐서 40만이 됩니다. 아, 진짜 규모로 따지면 화곡동 압도적인데. 굉장히 크네. 됩니다. 네. 네. 이 다음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강남 지역의 신도시였던 개봉 60만 단지. 이 세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화곡, 아, 화곡과 개봉을? 개봉단지. 아. 오늘 새벽에도 뉴스 검색하다 왔는데 강남 지역에 떠오르는 그 주택단지로서 개봉단지를 찍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 그 당시 60년대 말 시점에. 아, 60년대 말에. 개봉이면 정확히 어디예요? 개봉이 오류 가는데 그쪽이죠. 예, 맞습니다. 어? 개봉역과 오류역 남쪽 지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로 시흥, 넘어서 시흥 구로 넘어서 시흥 가는 길. 그렇죠. 근데 시흥까지는 구로 금천구 시흥동까지 안 가고 독산동의 좀 서쪽 지역. 화곡동과 개봉을 이번에 검색하면서 느낀 게 네? 강남 지역에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계속 불렸다는 거. 강남은 강남이죠. 강남이죠, 여기가. 영등포 강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강남의 배우지였던 거예요, 이 지역은. 아. 영동이 있다면 저기 영서네. 그렇죠. 사실은 영등포에서. 맞습니다. 네. 영서, 영동, 그죠? 광명 쪽에 가면 영서라는 지명이 좀 보입니다. 아, 시흥군 시절 얘기니까. 근데 영동이도 뜨다 보니까 거의 강남 이름 가져가 버렸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뺏겨버린 거예요, 이름을. 강남이라는 이름. 근데 붕 떠버린 뭔가 알 수 없는 서남부의 어딘가가 돼버린. 그러네요. 네. 지도를 크게 보시면은 이쪽이 네. 개봉단지, 저기 화곡 및 각종 강서구 단지인 거죠. 마곡동 지역, 아니, 목동 지역은 물에 범람하던 지역이었다가 네. 개발을 한 거고. 사실 저희가 제일 싼 땅이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범람하니까. 맞습니다. 식민지 때 책을 봐도 이쪽은 물넘쳐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인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유명한 얘기지만 군포라는 게 지금 도시 이름인데 네. 지금의 군포는 원래 군포랑 다른 데 있습니다. 군포? 군포. 김연아 군포 안양 옆에 군포? 예, 그 군포장. 김포수리고, 네. 아 예, 군포수리고. 맞습니다. 아. 이거 이제 곁다리니까 올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김연아. 예. 김연아의 수리고. 수리고는 삼부신도시 쪽에 안쪽에 네. 있죠. 아. 원래 군포는 지금 보시면 이게 군포와 의왕과 안양이 만나는 어딘가인데. 네. 요 즈음에 모락산 근처 즈음에 군포가 있었습니다. 안양시 호기동이에요. 그랬다가 홍수가 나면서 네. 쓸려나 역시 쓸려나옵니다. 안양천 라인이라서 그러면서 지금의 군포 역자리로 옮겨간 게 지금 군포시에 유래가 되는. 아 그래요. 예. 이게 25년 을충년 홍수라고 한강 유역을 전부 다 흔들어 놓은. 설해마을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저 한강가에 있었습니다. 설해마을이. 네. 그렇죠. 그러다 물넘치니까 산으로 올린 게 지금 설해마을. 산에 있지 않습니까 설해마을. 그렇죠. 신사동도 마찬가지. 주흥동이라는 게 저 한강에 있다. 반포 아파트 한신 쪽에 있다가 25년 홍수 나니까 김주용 씨가 돈 줘서 끌어올린 거예요. 신사동 오거리로. 김주용 씨가 누구예요? 식민지대 유명한 독지가입니다. 이런 활동 많이 한 사람. 독지가. 자선가인데 가면 그 동네 이름이 주흥동이었어요. 김주용이 흥하게 만들었다. 아 그래요? 예. 신동초등학교 원형도 그 사람이 만들어준 학교고. 아, 그래 신사동은 그럼 예. 김종 씨가 김종 씨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면은 공원이 두 개 있는데 엉구비 공원이라는 데랑 주흥 공원이라고 다 김종 씨 관련 시설들. 노년 영동시장 근처입니다. 네네네. 거기 약간 고갯마루죠. 예, 그렇죠. 엉구비는 아마 이제 강남 얘기 말씀드릴 때 또 따로 말씀드릴 그래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화곡동이 개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강서구를 살짝 보면요 역사를 뭐 역사를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고구려시대 이름은 뭐 알 수 없고 제차파이현이라고 하는데 네. 뭐 통일신라 때는 울진이 아니라 율진 율진 뭔가 진이라는 거죠. 항구다. 그리고 양광도 그때는 고려시대는 양광도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 넘어가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금양현 아마 김포와 양천인 것 같아요. 합쳐서 김포와 양천 아, 그 김양 네네네네 네, 네, 네. 금과 김은 섞입니다. 아, 금천이 이제 슬슬 나오는군요. 슬슬 금천, 나오죠. 양천. 예, 금천, 아. 양천, 양천, 양천현. 아하. 이제 알만한 지명인 거죠. 그랬다가 1914년이 중요한데 대규모 행정 개편이 일어납니다. 이때 김포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저 강서 양천 쪽은 대부분 김포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63년에 도로랄까 서울시가 끌어오는 영등포구가 되죠. 영등포구 양동출장소 양서출장소. 네네. 그랬다가 77년에 영등포구에서 분리돼서 강서구가 됐고 네. 88년에 다시 양천구가 갈라져 나와요. 아하. 근데 대부분은 강서구에 남았고 신정도 신월동 목동만 떼어온 게 양천구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네네네. 이 정도로 이제 염두 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하나씩. 강서구도 꽤 넓은 지역이에요. 넓습니다. 넓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사실 저도
다 봤다는 말을 무슨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넓어서. 뭐 다른 저기 도농 복합 지역에 비하면 작지만 서울에서는 꽤 넓은 지역에 속합니다. 아, 면적으로 못 보신 지역은 제가 저 커버해 드릴 테니까. 예, 예. 아, 강서 쪽이 좀 강점이... 강서 쪽 충각 때 좀 살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염창 가양 이쪽에 살았거든요. 네. 제가 특히 제 약한 쪽이 염창 가양 등촌 알겠습니다. 쪽인데.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등촌동에 가면 이 유래가 되는 비석이 하나 있죠. 요즘 비석이긴 한데 염창터 소금 지명의 유래다. 네네. 조선시대 경기 충청 전라 등지에서 세금으로 받쳐 올라온 소금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공급하는 소금창고터. 이게 이제 가양주택공사 주택개발공사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그 네. 그 딴 지역하고 봤을 때 이쪽이 좀 재밌는 게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어요. 방화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다른 지역에서 그 이름을 잘 못 보는데 네. 여기 가보면 방화 도시개발공사 1단지. 마치 딴 지역은 주공 시형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거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개발, SH에서 지은 거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딴 지역은 그림이 없는데 여기는 주공처럼 붙어있어서 좀 도착하다는 네. 네. 거. 네. 저 염창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양 주공 아파트 단지 그쪽에 있다는 거죠. 대략 네. 여기 지금 김포공항은 보이실 거고요. 네. 여기에 마곡이 이제 개발 여기는 유성 사진은 아직 없지만 많이 들어섰죠. 보면 허준 근린공원이라고 네네. 있고 오른쪽에 가면 증미산이라고 그래서 증미역이 있죠. 네네네. 그 사이쯤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증미산 왼쪽 끝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사찰 때 유림이라고 죠 유림. 저 유림이라고 됐죠. 유림. 어디쯤이죠? 증미산 저쪽 왼쪽 끝에 네. 식당. 저 유림 식당이라는 데가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닭도리탕 집이죠. 가양 본점이다 보니까. 살짝 무허가 건물성인데 매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떻게 무허성인지 한번. 닭도리탕. 요즘에 로드뷰가 있어서. 닭도리탕. 네, 저기 저 바로 저기 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아, 정말 무허가성이죠. 저기 이제 주차할 때 조심해야 돼. 주차 잘못하면 저 낭떠러기 떨어집니다. 약간 무허가성. 와, 네. 좋은 정보가 많이 네, 나오네요. 정수장이 오늘. 있고요. 저기 네. 유수지가 있고. 아, 유수지에 네. 그 공원이 만들어졌죠. 무허가 성물인데. 배수지 원래 옆에 네. 달동네가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서. 저쪽 옆으로가 아. 이제 가양 9단지부터 쭉 1단지 쪽으로 이어지죠. 아, 그렇습니까? 아, 오늘 뭐 잘 앉으셨네요. 네. 이 지역이 네. 잘 아시겠지만 다 공장 지역이었죠. 그렇죠. 공장을 다 빼면서 아파트를 교체하는. 그래서 강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만나보면은 완전 반대더라고요.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저 끝에 공업단지, 중공업 지역이라는 이미지 가진 분도 있고 한쪽은 다 빼내고 아파트가 되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목동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빡빡해서 분위기가. 하지만 애들 교육을 하고 싶을 때 강서구로 많이 간다고 요즘에. 그래요. 그런 선택지도 있더라고요. 아. 약간 제 느낌은 노원구 중계 상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올림픽대로를 타고 예전에 이렇게 거기 지나가다 보면 네. 희한하게 거길 지날 때마다 약간 좋지 않은 향을 좀 맡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저쪽 강 건너에 그 난지도 그쪽에서 아직도 그쪽 지나갈 때 냄새가 나거든. 아직도 그런 거예요. 네. 때문에 그런가? 네. 혹시 저는 저쪽에 뭔가 뭐 공원 뭐가 있나 그쪽에도 사실은 뭐 CJ 제일제당 있었고 대상도 네. 거기 있었고요. 공업 그 공장터가 꽤 있었죠. 야, 오늘 도시야사 거의 뭐 투탑이신데 박사님. 옛날에 이 동네 식민지 때 아지노모토라고 아지노모토라고 아, 미원 그게 식민 해방되고 나서 둘로 네. 갈라졌는데 네. 미원과 미풍이라고. 네. 아, 옛날에 엄청 양대축이었습니다. 아. 양대축이지. 근데 미풍이 아지노모토하고 정식 계약을 맺었고 네. 미원은 이제 아지노모토를 하냐 번역하면 미원이 되는. 네. 둘 다 여기 공장 있었더라고요. 강서구. 미원이 대상이고 미풍이 CJ란 말이에요. 지금에. 네. 그래서 지금 CJ 제일 근데 이제 미원이 이겼고 네. 당분간 한참 이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다가 나왔죠. 다시다. 네. 다시다가 감칠미. 감칠맛. 네. 다시다가 이제 또 다시 네. 이겼고. 네. 그러다 이제 이쪽에서 또 만나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렇게 계열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의 주 전장이 강서구였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공장 붙었어요 거의. 아. 그래서 지금 CJ 제일제당이 있는 거죠. 네네네네. 이 일대가 아직 바로 옆이 마곡인데 네. 꽤 오랫동안 공업지대의 마지막 거점으로 기능했고 지금도 남아 있는. 지금은 이제 CJ E&M의 스튜디오로 쓰고 있죠 저기. 그렇죠. 아 제일제당 쪽을 CJ E&M 대기로 개발하려니까. 가면 SBS 방송국도 있고요. 네. 선명의 월드비전 관련도 있고 꽤 연예 쪽도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래에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자동차 매매 단지까지 있는. 아직 공업적 성격을 완전히 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돌아가서. 네. 염창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굳이 옛날 끼면 없을까 찾다 보니까 등촌동 등마루 산신제터라고 그 산마다 산신이 당연히 있겠죠. 네. 제사 지내고. 공항로 하이웨이 주유소라는 게 있죠. 네. 영등포 지나서 김포공항 갈 때. 네. 지금 9호선, 대충 9호선 라인 따라가죠. 가양, 네. 양천향교. 요 가는 길을 보면 주유소가 없다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하이웨이 주유소. 네. 고속도로 주유소라 불렸던. 고속도로는 전혀 아니지만. 예. 근데 그 당시는 차가 없었으니까. 아. 옛날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미국 순방 가면은 그 세종로 쪽에서 중고등학생들 이거 태극기 흔들잖아. 네. 아, 저쪽에서 흔들어요? 저기는 이제 아니면 저쪽 길로 해서 김포공항 갔다는 얘기지. 아. 딱 요 위치인데. 하이웨이 주유소. 네. 영등포 건너와서 라인 지나서 양천구와 강서구 사이를 지나서 가면 김포공항이 나오는.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지명입니다.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네. 아, 하이웨이 주유소가. 예, 이게 꽤 유명한 지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두시면 손해 볼 일은 없는. 아. 저도 이쪽은 약간 토지감이 없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좀 추억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유소라든지 뭐 특정 그 업장이 그 지역의 그 대표 그 지명 이정표가 되는 지역들이 좀 있죠. 저기 하이웨이 주유소도 그렇고. 연희동산에 있잖아요. 네, 저기도 있죠. 저기죠. 장충동 쪽에 가다 보면 수정약국. 네. 수정약 버스 터미널이 수정약국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유명한 큰 약국이 있대. 수정약국이 있고. 그리고 저 방배동 가다 보면 아실 텐데 내방역 가다 함지박 사거리. 함지박이라는 뭐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이죠. 아 그래요? 그 아. 아래쪽에 사거리 주소가 있었는데 세차장 있었고 저희 그쵸? 큰아버지가 하던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대양 주유소라고. 홍대 앞에도 청기화 주유소. 청기화 주유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청기화가 아마 식당이었나요? 원래? 예식장. 예, 예식장이 있어서 지명이 퍼져버린. 아, 청기화로. 전국에 청기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블라우스 저 청와대가 아니라 네. 청기화 예식장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아. 네. 일종의 홍대 앞에 원형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저 못 찾았습니다. 산을 헤집고 다녔는데 더 헤매다가는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나왔다. 아, 사신만으로 확인하셨구나. 네. 이게 어떤 네. 무당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아. 이분들도 좀 옮겨 다닙니다. 이 붐이. 네네네. 좀 핫한 신들이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더라고요 사이트들을.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시고 네. 하면 이제 단골의 돈과 마음을 받아서 이제 다 짊어지고 산에 들어가서 1박 2일 정도 구슬하고 나오는. 이 정보가 중요하게 기능하는데 요즘 핫한 데는 저 한남역 근처에 민비선왕이라고 하는데 좀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나무 하나가 있는데. 네. 아, 기가. 네, 기가 요즘에 한 내려와서. 아 그래요. 근데 그쪽 업계는 뭐랄까 간내리신이 핫합니다. 아. 언제나 좀 신상이 중요한. 에, 다방과 그렇죠. 무당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신내림도 바로 받은 분들이 또 예. 영빨이 있죠. 그래서 보면 광고 멘트가 간내리신 이렇게 꼭 있습니다. 16년째 간내리신. 네 그렇습니다. 다방 앞에 보면 늘 신장 기업이고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데 등촌동 어디인데 이렇게 네. 산 동네가 좀 보이고 이 끝쯤에 있다고 해요. 못 찾았지만 등마루관 교회가 있고. 네. 그렇고 저긴 뭐가 유명해요? 이 등촌동 뭐 이런 데는 염창동 이런 데는 일단 음식으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가양 그 버섯 칼국수. 아 등촌 네. 버섯 칼국수. 네, 그렇죠. 그 여의도에 또 있잖아요. 그 이제 매콤하게 버섯 네. 본점 여기인가요? 네. 저 원래 저기였죠.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가면 이제 복집이 좀 유명하죠. 강서 복집. 아 복집. 네. 네네네. 매년 겨울마다 자주 가는 집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 조선시대 후기 기록 보니까 한강이 원래는 수중보가 없으니까 네.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대충 여의도까지 들어왔대요. 밀물이. 아, 짠기가? 네. 이쯤에 만나면은 이제 충돌하는데 6월쯤에 황복이 따라 올라온다고. 맞아요. 그 보는 게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복지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긴 연이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했나? 서강이라는 게 한강을 잘랐을 때 서울 지역을 경강이라 부르는데
그중에 서쪽 지역을 서강이라 부르고 동쪽 지역을 동강 또는 동호라 부릅니다. 아, 서강대학교 할 때 서강? 그 상황입니다. 서강 서호라 부르고 네. 남강 남호라 부르고 동강 동호라 부르고 동호대교가 서강대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서강 쪽이 그 밀물썰물이 만나는 영산강 학우원처럼 많은 걸 유명했다 그래요. 낙동강이라든지. 아, 거기까지 들어왔구나. 예.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쪽에 서강 쪽에 팔대 풍경 같은 느낌으로. 근데 막 말씀하신 보고가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식당 중에 하나가 저 레스토랑 중에 서강 팔경이 있어요.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네. 상수동에 그냥 붙인 지명은 아닐 겁니다. 네, 그건 신축 건물의 1층부터 8층까지가 카페, 식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식집도 있고.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좀 발경이네요. 네. 양식당도 있고. 네. 그래서 산 주변 보니까 이런 집이 많고요. 뭐 흔히 보셨을 80년대 후반 정도에 아, 빌라. 약간 돌빌라 느낌 나는. 돌빌라. 실제로 저 개봉 가면 돌빌라라는 네. 이름도 있습니다. 돌 아, 붙였다고. 빌라 이름이 돌빌라예요? 빌라 이름이 돌빌라. 저 럭키빌라네요. 여기 럭키빌라입니다. 럭키빌라. 네. 당시에 이런 데 살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네. 럭키. 아우 튼튼한 집이죠. 저 정도면. 네. 네. 이런 집은 대충 80년대 후반입니다. 네네. 네. 빌라. 예, 그리고 옛날 동네가 좀 있고요. 이런 옛날 좀 이제 단독들이 좀 있고 이 산 주변은. 저기 지금 어디 무슨 동입니까? 등촌동입니까? 등촌동입니다. 등촌이에요. 근데 네. 약간 남쪽 지역. 네. 우장산 가는 쪽입니다. 네네네네. 교회도 옛날 교회인데 뭐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 염창 분위기. 그리고 이제 가장 외부에서 많이 아실 마곡으로 좀 들어가면 마곡 핫하죠. 네. 핫하죠. 마곡의 77년 지도를 하나 찾았는데. 아 단원이야 단원. 마곡입니다. 단원이야. 텅 빈. 네. 들판. 예. 이 북쪽이 가양동. 양천 향교가 있는 궁산. 네. 거긴 예전부터 사람들이 좀 살았고. 살았죠. 네. 뭐 양천 국민학교라든지 옥천 도정 공장. 마곡 쌀농사지. 아, 방앗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농협 가양 농협 있고. 네, 네. 네. 성재성 이거는 이런 거는 고유 지명입니다. 자연 지명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미원이 있는. 미원. 아. 아, 주식회사 미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제일제당. 그렇죠. 제일제당 기숙사. 기숙사. 아. 대단하다. 옛날에 저런 걸 이렇게 지도 보면 항상 사회과보다 이렇게 지도 읽는 법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네. 요즘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있죠. 예. 네. 칠폭도로라든지. 저거 너무. 아, 저 진짜 재밌다. 예. 이거는 참고로 지도 보는 법이 76년에 제작은 했는데 네. 개량을 좀 합니다. 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아. 77년에 옮겼다. 인쇄할 때. 네네네. 그리고 번호가 있어가지고 맞추는. 근데 마곡이 텅 비었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죠. 김포대로, 김포가도. 그러니까 공항 가는 길. 예, 그렇죠. 공항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공항 갈 때 이렇게 옆에 좌우로 보면 다 논이었다니까. 다 논이었지. 아, 이 땅은 왜 논으로 하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 원래 근데 관문 주유소가 예. 있는 거죠. 하이웨이 주유소. 아, 관문인 거죠. 요동네지만 관문이라 지명이 많습니다. 네. 아마 서울에 두 군데일 거예요. 사당동 쪽에 관문이라 지명이 많고. 거의 뭐 관문 부대가 있다 보니까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죠 어디죠? 과천. 그렇죠. 그 라인. 과천이, 남태령 양쪽. 과천 거기가 이제 관문동. 예. 그리고 이쪽에 관문이 있고 보면 이제 강서구에 가면, 공항동에 가면 관문 나이트라든지 많습니다. 관문 나이트. 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아실만 오실 거예요. 검덕산 해가지고 선명의 센터 같은 게 좀 있고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실 텐데 이 시점 보면. 그리고 서쪽이 제가 좀 좋아하는 곳인데 옛날 강서구에 근대 도시 구조가 남아 있는 방화동 라인입니다. 마곡이라는 자연지명이 있고 농촌시설 집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제 코너를 보신 분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흩어져 있으면 이거 농촌시설 구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집들이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계곡 따라가지고 에. 반대로 따다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지역은 택지 개발된 거예요. 그렇죠. 아. 70년대 때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게 물론 항공사진 보면 잘 나오는데 전 그것보다는 이렇게 지명 적혀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예, 이 지도가 예. 저도 좋습니다. 예, 정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양동이라는 거고요. 네. 마곡동을 가양동 묶어서 부르더라고요, 이때는. 아, 마곡하고 가양을. 예. 큰 틀에서는 가양동, 영등포구 가양동. 마곡동이 이제 갈라져 나오는 느낌이죠. 네.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88년이 되면 슬슬 이제
길이 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마곡. 여전히 농촌지대이긴 한데 네. 뭔가 길이 많아요. 80년대 후반에도? 88년입니다. 네. 올림픽 하던 해. 이때 좀 개발 많이 했죠. 외국인들 많이 온다고. 그래서 향교 쪽이 집이 많이 들어섰고 미원과 제일제당은 좀 규모를 정리했고 네. 창고들이 많이 들어서고요. 공항이 활발해지니까. 영보창고니 서울 낫소니 뭐 김포교통 가양창고 하는 식으로. 낫소가 저 테니스공 그 낫소예요? 테니스 만들고요. 예. 지금 저 골프공 있잖아요. 네. 골프공도 낫소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아. OEM으로 납품을 하죠. 지금 아. 요즘 대박난 회사죠. 아마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이 지역이 공업이 발달한 이유도 네. 약간 외곽인데다가 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신도 수출 포장 뭐 한성공업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중공업 네. 지역으로 돼가고 있는 거죠. 네, 농촌 옆에. 그렇군요. 그쪽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있냐. 잠시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검덕산에 새마을 지도자탑이라는 게 보입니다. 새마을 지도자탑.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아 저게 있었죠. 저게 예, 저, 전경환 씨가 했던 맞습니다. 그거죠. 아 전두환 씨 동생. 아들. 동생. 아들. 동생. 동생이죠. 네. 사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새마을운동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직장정화위원회에서 만들고 사회정화운동을 벌이면서 그치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맞아요. 이어지는 건데 새마을운동을 없애지 않고 같이 가져가는 형태로. 결국은 지금 제가 답사하다 보면 지방에서도 바르게 살기보다는 새마을이 결국은 정착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좀 저는 이거 정치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으로 오면서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중인데 네. 그러다 보니 강서구가 공업지역뿐 아니라 그렇게 칼아파트라든지 내발산 주공 같은 주거단지도 돼가고 네. 동시에 새마을운동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강서구는 뭐였을까 이 시절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아마 여기가 외국인들 올 때 제일 잘 보이는 위치라 탑이 높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아, 새마을운동 탑이. 예, 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하늘 올라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공항정이라고 국궁장 활쏘고하는. 여기는 공항의 땅이죠. 저게 이제 검덕산이라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산 안에 예. 국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탑이 있다는 거죠. 여기쯤입니다. 어디냐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하철역으로는 우장관역? 발산역과. 발산? 가양역의 중간 지역. 5호선과 9호선. 네네. 중간 지역이고, 새마을 지도자 탑 뭐냐, 이거. 건립 기념비. 아. 이게 지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새마을 운동과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증오들이 많아서 깎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렇게 뭐 있고. 그러니까 전국에 다 세웠어요. 직장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하는 식으로. 아.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농촌 개발이었는데 이촌향도가 나면서 농촌이 버림받으니까 농촌도 그럴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다는 걸 주기 위한 위로의 차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왜 농촌만 챙기냐는 게 있어서 직장도 챙기자라고 하는 아. 직장, 뭐 예. 농촌 할 것 없이 다 새마을운동이군요. 네. 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크네요. 큽니다. 아마 잘 보였을 거예요. 공항에서 보면 아. 버스 타고 쭉 오다 보면 네. 네. 그리고 올라가면 뭐 이런 필요 없고 네. 딴 것보다 재밌었는 게 이렇게 당시에 지명을 다 붙여놨어요. 그 지역에 도로 다 가져와가지고 쭉 바닥에 깔았어요. 아 인천 직할시? 인천도리인 거고 네. 대구 중구도리고 과천도리고 충주도리인 거예요. 전국에서 모았습니다 도를. 야 저건 무슨 정신인 건가? 전국의 돌들을 모아서 권위를 나타내는 거지. 야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정선군 돌, 광주군 돌. 저 황당했습니다. 황당한데 아마 지지락하는 분들한테 재밌지 않을까. 전국이 안가돌이 다 모여 있으니까 돌이. 근데 저건 이제 뭐 광주시에서 파온 돌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야 저 하나 갖다 줘야 되니까 뭐 없니? 그러면 광주 군청 짓다가 남은 돌 뭐 이런 거 갖고 왔겠지. 아니면 광주 군청에서 500만 원 내고 뭐 이런 데서 내고 해서 한 거 아닐까? 논산군도 있네요. 그렇죠. 아직 시가 되기 전이죠. 95년 도농 독합잖아요. 그래서 옛날 지명도 볼 수 있고 돈도 좀 달라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보러 산에 올라갈 것이냐라는 건 선택 여지가 있지만 나름 강서구에 지금은 성남으로 옮겨갔지만 네네. 중앙본부에 섰다. 그래서 보면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 곳곳에 새마을 관련이. 저는 그런 건 좀 찾아내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이라 꽤 재밌었습니다. 전국에
예. 올라온 돌들이 이걸 보면 색이 다양해요. 필체도 다양하고 아마 그 지역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아, 화천군 하나씩. 네네네네. 거의 뭐 이게 준 초서죠. 네. 원주군은 또박또박. 역시 원주지. 군인의 도시. 아. 둘이 봐도 두 지역의 성과가 되게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렇습니다. 네네. 얘기를 뭐 번역할 건 아니고. 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마곡이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2006년입니다. 네. 이제 개발이 2007년부터 되니까 마곡 지구가 1년 전 상황입니다. 아. 그때까지도 그냥 뭐 그렇죠. 여전히 가양 일동이라고 해서. 네. 근데 LG LS 산전 가양 사업장이라든지 첨부 환경 이런 게 있는 건 약간 이제 처리 업체들. 네네네. 그리고 운전자 전문 학원이 있는 거는 저기 자동차 매매 단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서서울 종합 자동차 매매 시장. 그렇죠. 장안평처럼. 그 CJ 김포 공장. 네네네네. 이런 게서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마곡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게 강서구의 핵심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마곡은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은 부평 분지입니다. 제가 부평 분지를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네. 이 김포공항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으로는 김포, 고촌, 그리고 인천, 계양, 이제 3기 신도시 계양 들어가는. 네. 최근에 갔는데 좀 거기도 살벌하더라고요. 플래카드 사방에 걸려 있고. 그 농민 토지 보상 문제죠. 굉장히 좀 살벌했습니다. 네. 그럼 남쪽으로는 부평, 부천, 그리고 강서구가 있는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뻘이었다가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총독부가 대규모 운하 사업을 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동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굴포천 김포대운하 이런 걸 뚫으면서 비로소 논농사지대가 됩니다. 그 동쪽 끝이 마곡인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동쪽에 끝나는 지역이 등촌 염창 화곡인 겁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산간지역. 산간까지는 네. 아니지만 언덕지역. 그래서 농촌 마곡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는 게 옛날에 있던 양천 수리조합이라고. 아 수리조합. 이게 제 친구가 헐기 전에 찍은 건데 보면 양천 수리조합이라고 써 있죠. 수리조합이 뭐죠? 그저 농경지 정리하고 배수 네. 만들고 하는. 아. 저게 엄청난 권력이었지. 그렇죠. 수리조합이. 그럼 아. 물건을 이쪽으로 트냐 저쪽으로 그렇지. 트냐 이거는 뻘이 되고 이거는 문전옥답이 되고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구획을 지어주고 새로 배치하는 건데 말씀하신 그럼. 것처럼 어디가 물고기 가깝냐에 따라서 이건 그럼. 사월이 걸린 문제죠. 아 그래요. 농업시대에는 이게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이어져가지고 제가 기억에 2005년 4년까지도 마곡 가면은 대규모 논농사 논밭이 펼쳐져 있는. 아 그래요. 그 최초가 이겁니다. 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소리소문 없이 헐었더라고요. 아. 수리조합 사무실인데. 저게? 일제 때 만든. 진짜 옛날 저거네요, 그죠? 이건 제 친구인 답사가 이승현 선생이 2005년에 없어질 줄 알고 찍은. 찍은 거고,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은. 네. 2017년에 찍은 겁니다. 배수 펌프가 있던 건물. 와, 저건 목조로 돼 있네. 이건 지금, 이건 살아남습니다. 이거 문화재가 됐습니다. 아, 원래 세트입니다. 이 수리조합 건물하고. 야. 이거까지 못 헐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헐고 싶을 텐데. 서울 식물원 네. 바로 근처입니다. 아, 예. 아 마곡에 새로 만든 그 식물원. 예, 예. 아. 그 바로 근처가 이런 거죠. 네, 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농촌 마곡의 흔적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서울 식물원이라는 게 여기는 원래 농경지였다라고 하는. 네, 네, 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논이었던 거죠. 평지였던 거죠. 동쪽은 장안평인 거고 서쪽은 마곡인 거고 이 둘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네. 동쪽과 서쪽의 운명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이 마곡 한참 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 풍경도 나중에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찍어뒀었는데 그게 지금 마곡이에요? 이게 지금 마곡입니다. 막 공사 2017년 상황에. 17년. 눈에 보이는 저 넘어가 이제 각종 LG라든지 들어온 지역인 거고 네. 여기가 아마 식물원인 것 같습니다. 한참 건물 올라가고 있죠. 네네네. 네, 네. 그 요 즈음이 이제 그 펌프 있는 배수 펌프가 있는. 이게 마곡이었습니다. 네. 근데 좀 마곡을 5년에 갔을 때도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네.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때 못 찍은 게 참 천추한입니다. 네. 그때는 아, 네. 사람들이 그 교사분들이 마곡 발령 받으면 차라리 인천이나 경기도 가겠다고. 서울에서 너무 외졌구나. 예, 거의 농촌지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논이 너무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 아 그럼요.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그때만 하더라도 강서, 염창 이런 데는 아파트가 다 형성이 돼 있었는데 마곡만 김포 가는데 그 방화 마곡 이쪽에는 계속 논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비행기가 뜨고 그러니까 이게 저 혹시 몰라서 이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개발을 일부러 못하게 하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멀질 않거든요. 실제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야금야금 동쪽 개발을 했고 서울이 힘이 세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계양 쪽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부천 대장동 개발하려고 그러고 지금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포공항 쪽을. 네네네네. 원래는 군이 힘이 셀 때는 이제 전체를 묶어버렸던 거고. 자 이제 공항 주변이 거의 다 개발이 예. 다 된 상태네요. 사실은 부천 대장 같은 데는 지금 대장 신도시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부평 분지의 마지막 노천 모습을 보여준 동네라 대장동이 이거 정도는 좀 남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근데 가보면 괜찮은 게 비행기가 내리는 지역이 아니라서 소음이 덜합니다. 아 그래요? 내리꽂는 신월동 쪽이 가장 심각하고 부천 작동이라든지 지금 의외로 괜찮아요. 그 부천 작동이라는 게 이제 저거잖아요. 고강동 옆에. 그렇죠. 고강동 쪽이죠. 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한테 저기서 했거든요. 아. 네, 부천시 원미구 작동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1mm 소대장을 했는데 81mm 그 연습탄이 멍텅구리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100m 날아가는 사거리가. 근데 제가 포를 꽂는 데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작동이고 100m짜리 뿅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10km짜리인데 그 연습탄 멍텅구리탄이 떨어지는 거는 서울시 강서구 신월동. 아 100m 거리라는 거군요. 네, 그 경계선에 부대. 100m 그냥 손으로 던져도 되잖아. 까치울 대대라고. 그렇죠. 까치울이죠 지금. 까치울 대대. 네.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안 가봤는데. 아. 군부대는 여전히 있지만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군부대는 여전히 맞습니다 그 동네는. 위성 사진이 재밌는 게 비행기의 항공 라인이 보여요 위성 사진에서. 여기. 비행기 찍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 지나갈 때. 뜬 거예요. 아 항공 사진 찍었는데. 네. 이쯤에서 빙 돌잖아요. 아~ 요 상당 부분 동안 비행기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친구는 영원히 박제됐네. 영원히 박제됐죠. 네. 여기 보면 색깔이 초록색이 갑자기 논이 펼쳐져 있는 게 이게 군부대들입니다. 아~ 부대 이름들은 말은 안 하겠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저게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부천과 강서구의 중간 지점. 아 그럼 저긴가 봐요. 예, 여기 어디일 겁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까치울 대대. 예. 군대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마치울. 다 군부들이죠. 네. 사방에. 자 그럼 저희는 예? 잠시 쉬었다가 김시덕 박사님의 도시야사 이어서 한번 저희가 강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